이 장은 인물평을 하고 있는 장이지요. 맹무백이 문 자로는 이누이까. 맹무백이라는 사람이 자로는 어진 사람입니까? 라고 공자님께 질문을 했단 말이지. 제발 불지야로라. 공자님 답변에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어진지 어질지 못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로 지어 인해 자로가 인해 있어서 개 일월치 언자라. 대개 일지언 월지언 이런 뜻이에요. 날로 이르기도 하고, 즉 어느 날은 아주 인의 그 자체에 거의 근접한 날도 있고, 어느 때는 한 달에 한번 정도 인에 근접하게 마음 자세와 행동이 되는 때도 있더라 이거지. 그래서 날로 이르기도 하고 달로 이르기도 하는 사람이다 말이지. 혹재 홍망하야 혹은 인의 경지에 있기도 하고 혹은 인의 경지에서 멀어지기도 해서 이렇게 변화할 수도 있고, 혹은 인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기도 하고 인을 놓치기도 해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불능 필기 유목으로 능히 그 유무를 기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로가 꼭 인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 인한 사람이다, 아니다라고 기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풀지로 고지라, 불지로서, 즉 알지 못한다라는 말로서 고지, 그 답을 해준 거다 해야 되죠. 우문한데. 그러자 맹무백이 생각할 때는 자로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공자님 답변이 시원치 않단 말이죠. 또 묻는 거죠. 오물한데, 또 물었는데. 제왈 유야는 천승지국의 가사치기 부야원이와 불지기 인약해라. 그때 이제 공자님이 자로의 장점을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요. 제왈 유야는, 유는 자로의 본명이에요. 자로는 천승지국의, 천승의 나라에, 여기 승자는 원래 술의 승자인데 말네 마리가 끓는 술이에요. 그러니까 좀 범위가 큰 거지요. 지금 말하면 한말 4천 마리쯤 키우는 그런 나라지. 천승지국의 가사치기 부야원이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 부자는 이게 군사 부자예요. 그 군대를 다스리게는 할수 있거니와, 용기가 있으니까. 불지기 인약해라. 그가 어디든지 어질지 못한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부는 병냐니 고자의 이 전부로 출병고로 위병 위부하니. 이 부자는 이게 세금 부자로도 쓰이기도 하고 다 그러는데요. 여기서는 군사 병자의 뜻으로 봐야 되니, 옛날 전부로서, 즉 저는 토지죠. 토지의 세금으로서, 여기 세금 부자예요. 토지의 세금으로서 출병고로 그 세금 맞춰서 군사를 냈기 때문에 고로 병위부하니, 그래서 병사를 부라고 하니, 춘추전 소위 실색패부시하라. 그 좌전, 춘추좌전이 있거든요. 춘추좌전에 말하기를 실색 패부. 이 실자는 모두 다 실자고, 색자는 수색하다, 찾아내다 그런 뜻이니까 모두 다 패부. 패자는 이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겸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군사들을 다 찾아냈다라고 하는 그런 용례가 있는데, 거기 쓰였던 그 부자가 바로 여기 쓰인 군사 부자로 쓰인 예가 된단 말이죠. 언 자로 지제 말하되 자로의 재주는, 재주가 가 견제 여차원이와, 그 재주가 드러난 것은 가히 이와 같거니와, 즉 자로의 재주를 볼수 있는 것은 이런 측면이거니와, 인즉 풀릉지하라, 어진즉
알지 못하겠다. 즉, 어지른지 어지르지 못한지는 모르겠다. 그 말은 인정을 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구야는 하여한이 있고, 그러자 맹모백이 또 묻는 거지요. 염구는, 이 구가 염구거든요. 염구는 하여한이 있고, 염구는 좀 어떻습니까? 제왈 구야는 천실지읍과 백승지가의 가사 위지 제야언이와 불직이 있냐케라. 염구는 천실의 읍, 천실의 고읍이지요. 이 실자는 집호자니까 천호, 즉 집이 천체가 있는 그런 동네죠. 그런 고을의 고을과 백승지가, 아까는 자로는 천승지가라 했는데 여기는 백승지가예요. 백승의 집 안에서. 여기 집가자는 오늘날처럼 한 집 두 집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에는 한 집안 모여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백승지가의 가사 위지 재현이와 그런 집안에 재상이 들만 하지만 불직이 인력해라. 그가 인자한 사람인지 어진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다. 천실은 대읍이요, 백승은 경대부지가라. 천실은 큰 읍을 말하고, 지금 말하면 시단이 정도 들려나요? 백승은 경대부지가라. 경의 집안 또는 대부의 집안을 말한다. 재는, 이 재자는 읍장 가신지 통하라. 이 재자는 읍장, 장자는 우두머리 장자예요. 읍의 장이거나 가신의 통호를 말한다 이거죠. 그럼 또 자꾸 묻는 거예요. 공자님 제자들 중에 한 사람 한 사람 예를 들면서 묻는 거예요. 적야는 하여한이 있고, 적은 공서적이거든. 공서적. 적은 하여한이 있고 어떻습니까? 제말 적야는 속대 입어 좋아야 적이라는 사람은, 즉 적이라는 제자는 그런 뜻이에요. 속대 입어 좋아야. 이 묶을 속자 띠대자니까 옛날 관직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큰 띠를 둘렀잖아요. 그러니까 띠를 두르고 입어 좋아야 조정에 서서. 가사여 빈객 언냐니와 그로하여금 빈객과 함께 말을 할 수 있게 시킬 수는 있거니와. 지금 말하면 외무부 장관이나 또는 외무, 외교 관련된 일을 시킬 수 있거니와. 그런 말이에요. 불직이 인약해라. 그가 어딘지는 모르겠다. 적은 공자 제자니 성은 공서요. 자는 자화라. 적은 공자의 제자니 성씨는 공서시고 자는 자화였더라. 이거죠. 여기서는 그 사람을 보는 법인데 장점을 보라는 거예요. 7장입니다. 맹무백이 문 자루는 인호이까 제발 불지야루라. 자로 지어 이내게 이월 지연 자라 혹제 홍망하야 불릉필기 유무구로 이 불지로 고지라. 오문한대 제발 유야는 천승지국의 가사치기부야언니와 불지기 인약해라. 부는 평양이 고자의 이천부로 출병구로 위병위부하는 춘추전수위 실색폐부시야라. 언차로지제 가견제 여차언이와
인즉불릉지야람 구야는 하여하니 있고 제발 구야는 천실지읍과 백승지가의 가사이지제야오니와 불지긴 약해라. 천실은 대흡이요 백승은 경대부지가라. 재는 읍장 가신지 통호라. 적야는 하여하니 있고 제발 적여는 속대리버 조하야 가사여 빈객 언냐오니와 풀지긴 약해라. 적은 공자 제자니 성은 공소요 자는 자하라.